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자, 금주 인기가 탑10 아름다운 세 분, 트로피컬 퀸 밴디트의 세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밴디트 비 앰비셔스 안녕하세요. 밴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퀸 세 분을 모셨습니다. 퀸이나 장글. 가장 섹시한 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의 메인 댄서 막내를 맡고 있는 승인입니다. 정말 무대 장인이에요. 무대 장인. 반갑습니다. 네, 이현 씨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디트의 리더 이현입니다. 승인 씨.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에서 섹시를 맡고 있습니다. 승인 씨가 러브게임에 처음입니다. 아, 네, 맞아요. 아, 사실 그 전에 이제 멤버들이 열일하고 갔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생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막내 또 막 개인기 하고. 아,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정말. 그래서 뭐, 춤도 뭐, 물론 뭐, 무대에서 보여드리지만 또 막내가 개인기도 하고, 밴디트를 알려보겠다고 온몸을 날려서, 뭐, 다른 멤버들의 또 춤 커버 얘기도 우리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혹시 그 고생한 얘기 들으셨는지? 저는 고생했 다고 듣진 않았고 너무 재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짜 너무 신기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소연 선배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밴디트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고 이번에 1위 후보 됐을 때 진짜 1위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가 처음 됐을 때의 그 느낌이 평생 또 가잖아요. 맞아요. 어땠습니까? 누가 가장 감동받았으며 얘기 좀 해줘요. 안 믿었어요. 네. 그냥 안 믿었어요. 얼떨떨. 네. 네. 누가 가장 좋아했습니까? 아, 멤버들 중에 꼽을 수 없이 진짜 다섯 멤버 다 손잡고 저희 다 덜덜 떨면서 네. 우리 1위 후보래 이러면서 네, 그 무대만을 어떡하지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막내는 뭔가 이 자리에 1위는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서도 되나 싶어서 저희가 맞아요. 정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네. 진짜 단체로 손잡고 안 믿겼어요. 그렇죠. 네, 정말. 정말 최고의 순간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곡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너정글 이거 들으면서 아, 우리 정글의 법칙을 SBS 프로그램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밴디트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역시 텔레파시. 나가면 누가 가장 활약할 것 같습니까? 정글의 법칙. 저 송이입니다. 아, 네. 아, 송이 씨. 아, 그래요. 네. 송이 씨 네. 어떤 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굶기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모두를 굶기지 않을 것 같고 네. 뭐 뗄감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사실 이현 씨는 힘이 좀 부족해서 파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살짝 좀 그렇죠. 저 사실 제가 손들고 싶었는데 뭔가 힘이 부족하다는 거 너무 공공연한 네. 사실이기에 많이 부족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럼 우리 이제 송이 씨를 밀어주는 걸로. 아, 네. 송이 씨 정글의 법칙은 송이 언니가. 의욕은 그렇죠. 진짜 없었는데. 제가. 네네. 아니 뭐 또 예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맞아요, 토크를 맞아요. 하면서 차차 예, 어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밴디트 그리고 세 분이 주인공이라서 밴디트가 다섯 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추억의 5인조 그룹과 최근 5인조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연결할 거예요. 예전에도 뭐 다섯 명 뭐 G.O.D도 생각나고 뭐 여러 팀들이 네. 떠오르잖아요. 네. 요즘에도 또 다섯 명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연결해 볼게요. 먼저 추억의 5인조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5명의 달콤한 하모니에 기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청량 그룹 오션이 추억의 5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션의 More Than Words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다비치가 슈가맨에서 리메이크 하기도 했는데요. 밴디트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곡 혹시 얘기 나눴던 곡 있습니까? 소원을 저... 말해봐 이후에 뭐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번 기회로 좀 추천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저에게 왔거든요 이렇게. 네네 다섯 명이서요. 네 아니면은 서현 선배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섹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무대 장이니까 어떤 느낌 가고 싶어요. 좀 파워풀한 거 가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무대 평소 무대와 다르게 다르게 풋풋한 느낌. 그래 좋다 풋풋한 느낌. 네. 아니 제가 승은 씨가 커버한 태연의 해피 안무를 봤어요. 근데 그 곡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곡이. 네, 맞아요. 그래서 밴디트가 하는 컬러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좀 사랑스러운 음악, 러블리한 음악에 안무는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느낌 커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새롭다. 좋아요. 풋풋한 느낌으로. 어때? 괜찮습니까? 네. 보컬 너무 좋아요. 보컬 해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보컬로 하자. 가자, 가자.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러블리한 무대 한번 네. 꼭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무대를 씹어먹고요. 무대 아래선 비글미 장착합니다. 트로피컬 퀸으로 돌아온 밴디트가 최근 5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우, 와우. 드립니다. 축하 축하. 승은 씨 딱 맞는 앵글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려요. 네. 딱 맞는 앵글. 와. 네. 예, 이현 씨 탐내는 거 제가 봤는데 이현 씨 버전으로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5 6 7 8. 딱 맞는 앵글. 네. 송이 씨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5 6 7 8. 딱 맞는 앵글. 윙크! 다 다르네. 다 달라요. 느낌이. 어떻게 이 곡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거다. 네, 이사님께 저희 이거 꼭 무대에서 하고 싶다고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사님께서 어떤 곡을 타이틀로 네. 할 것인가. 네. 후보곡이 뭐였습니까? 그럼 아직 발매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요?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앞으로 다시 들을 수 있네요. 타이틀곡으로. 네, 그렇게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수록곡으로 들을 수도 있고 네네. 타이틀곡으로 들을 수도 있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멤버들이 원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최고죠 최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분야의 나는 퀸이다. 이 제목이 또 정글인데 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퀸이라는 게 계속 어필하고 있잖아요. 서로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이현 리더는 어떤 게 이 분야의 1등인지 퀸인지. 그럼 저 막내가 네. 이현이를 한번 언니는 몽환 부분에서 퀸이다. 뭔가 섹시와 다르게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몽환적인. 네, 저는 언니 그 오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길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만족하시죠? 네. 정말 만족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송희 씨는 어떤 부분 퀸입니까? 이거는 솔직히 네,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섹시. 그래, 섹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인트로. 인트로. 네, 인트로가 굉장히 강렬하면서 혹시 맞아요. 나만의 어떤 노하우 있어요? 인트로를 좀 잘하는
어, 송이만의 비법 딱 놓아요. 일단은 제가 사실 덤부터 예. 인트로 쪽을 제, 네, 계속 했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녹음할 때 좀 더 그 저음에서의 느낌을 잘 살리려고 아.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음 네. 목소리가 중요하다. 네. 그래, 목소리를 일단 딱 사로잡아야 퍼포먼스도 얹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막내 승은 어디가 퀸입니까? 아, 근데 솔직히 저 승은이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많아서 네, 종합 선물 세트라서 그렇죠. 아, 뭐를 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본인이 오늘. 제일 좋은 거 하나 얘기하세요. 어. 많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퀸인 게 좋다. 아, 요즘 들어 땡기는 거. 요즘 들어 땡기는 거요? 네. 네. 무대? 아, 무대 위에 네. 카리스마? 그래, 무대장인. 네. 무대 퀸이지. 네, 맞아요. 뭐 안무도 하고 우리 막내가 열일하지만 또 네. 무대장인. 그리고 엔딩 요정. 아~, 아, 그럼 엔딩 딱 잡혔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좀 더 눈을 크게 떠야겠다. 아하. 네. 아니 뭐 눈 매력적이에요. 네, 네. 어, 그럼 그래도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겠다. 네, 정말 어. 80%는 승은아 좀만 더 눈을 크게 뜨자. 어, 이왕이면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인더장글. 크게 뜨지만 크네요. 강렬하게. 그래, 눈빛이 살아있네. 여러분 네. 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서연의 러브게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너튜브에 박서연 밴디트 혹은 밴디트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금주 인기가 탑10을 보실 수 있어요. 에러 계정을 통해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너튜브에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 공개할게요. 천사 컨셉을 찰떡같이 소화했습니다. 강렬한 넘치는 블랙비트가 추억의 5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비트 날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꿈의 장을 펼치고 있는 대세 그룹이죠. 세계관이 확실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최근 5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투바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우린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무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야, 연습을 많이 한 게 보이죠. 네 예.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밴디트도 제가 칠드런 안무한 거 봤습니다. 아. 예, 이게 수록곡 사실 안무가 그렇게 돼 있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무대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무 영상이 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안무를 승은 씨 일주일 만에 심영 씨하고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고. 어, 네 맞아요. 네. 이 칠드런 안무를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안무를 짜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최대한 빨리 짜보라고 아, 하시는 거예요. 송공개가 그때는 될지 몰랐을 때였던 네. 것 같아요. 얼마나 짤 수 있겠냐 며칠 안에 짤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제 입에서 일주일 딱 이렇게 아. 나온 거예요. 아, 갑자기 네 근데 제가 말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짜봤더니 심영 언니랑 연습할 때부터 많이 해봐서. 안무를 같이 짜봤어요. 네.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서 일주일 안에 네, 칠드런 안무를 짜보게 됐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건 몰랐네요. 어?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던졌어요. 먼저 네. 네. 뭔가 이사님의 그 강렬한 눈빛에서 3일을 뭔가 나오길 바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못하지. 제가 최대한 늘린 게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일주일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제가 이걸 음악으로 지금 칠드런이라는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 어린 시절 회상하면서 엄마도 생각나고 이렇게 좀 서정적인 느낌으로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안무 영상을 봤는데
너무 파워풀하고 하물며 섹시하기도 한 거예요. 진짜. 네, 힘을 엄청 많이 안무에 넣었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까? 뭔가 처음에 이게 댄스곡도 아니고 뭐 힙합 이런 장르도 아니어서 짜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 가사에 맞춰서 안무를 짠 다음에 심영 언니가 비트가 너무 이 안무가 너무 심심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뒤에 깔린 비트를 듣고 이거를 맞춰보자 하면서 점점 추가를 했더니 그렇게 안무가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일주일 더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안무에 만족합니까? 어때요? 일주일 더 있었으면 조금 무대를 뒤집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으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안무도 너무 좋아서 나중에 무대에서 뭐 팬들하고의 만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니면 마지막 무대 뭐 의미 있는 무대에서 이 완성된 안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듣고 있으면 풋풋한 첫사랑이 떠오릅니다. 가요계 파란을 일으킨 파란, 추억의 5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파란의 첫사랑 흐르고 있습니다. 송희 씨 이 노래 알아요? 아, 네, 압니다. 풋풋하죠? 네, 이거 진짜 무대 많이 봤어요. 그쵸? 네. 아, 정말 옛날 그 추억이 떠오르는 곡이거든요. 사실 첫사랑 하면은 우리가 또 국민 첫사랑 수지 씨 건축학계로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송희 씨는 가수가 안 됐었으면 배우를 했을 수도 있다. 아, 네, 맞아요. 제가 사실 가수를 하기 전에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회사를 들어오게 돼가지고 배우 쪽에 꿈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 배우 쪽 공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고 재능 있는 거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노래도 진짜 못하는 줄 알았고요. 그럴 수가 있나? 근데 학창 시절 때 보통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아요? 자기의 재능을? 그래도 춤은 좀 많이 즐겨 추는 편이었어가지고 춤은 그래도 나 좀 출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오히려 와보니까 춤은 막 심형 있고 승은 있고 막 오히려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아니 근데 춤은 좀 춘다고 왔는데 우리 막내 보고 했을 때 어떻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막내 춤추는 거 보고. 일단 속에서 눈물이 났고요.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일단 배울 점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의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둘 다 완벽해요. 그렇죠. 연습생 때부터 항상 안정적이었어요. 연습생 때 가장 월말평가 점수가 꾸준히 그래도 가장 평균 제일 잘 나왔던 멤버가 누구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팀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그 1등한 친구가 나갔구나. 네, 그 다 모두 하위권이었어요. 네, 저희가 모두 하위권. 저희가 하위권끼리 이 라디오를 아니 그걸 뭘 자랑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위권.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딱 이거 봤을 때 역시 인생은 모르는 거였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면 열정이 또 우리 이현 씨 열정이 또 대단하잖아요. 열정 리더 대단하잖아요. 우리 승은 씨 열정도 대단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하위권 학생들 응원합니다. 와! 하위권 학생들 응원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응원할게요. 진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이분들의 무대를 보면 너무 멋져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아요. 전 멤버가 작사 작곡하는 아티스트 돌 AB6IX가 최근 5인조 5위 그룹 5위 차지했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스 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난 뒤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서현 밴디트 혹은 너튜브 검색창에 밴디트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보실 수 있고요. 이현 씨, 네. 헤어 조금 다듬고 갈게요. 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예. 우리 열정 넘치는 리더님. 네. 얼마나 흔들어 지키셨어요. 아, 지금 아름답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공개할게요. 세상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90년대 이분들의 인기 고공행진 멈추지 않았죠. 5인조 혼성 그룹입니다. 잼. 추억의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난 멈추지 않는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있지, 멋진 퍼포먼스 있지, 매력까지 있지. 신흥 워너비 걸그룹 있지가 최근 5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있지의 워너비 흐르고 있습니다. 세 분의 개인적인 워너비를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심영 씨는 화사 선배님한테 휜 씨한테 막 예, 메시지 남긴 거 봤는데 세 분의 개인적인 워너비 누구 있습니까? 저 송이는요 일단 네. 아이유 선배님이 저 워너비입니다. 예, 예. 요즘에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에잇? 아, 네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너무 좋죠. 한 노래에 빠지면 제가 100번을 들어요 진짜로. 근데... 혹시 지금 가사 생각나겠어요? 한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가사 갑자기 생각나요. 아니면 다른 노래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가사 네. 혹시 생각나면 네, 워너비 누굽니까 이현 씨? 아, 저는 가수 선배님 아닌데 개인적으로 네. 좀 이성경 선배님 엄청 좋아해요. 이유는요? 되게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뭔가 겁 없이 막 도전하시고 되게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서 그런 모습 되게 본받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 활동을 네. 하는 것도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네. 그럼요.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우리 승은 씨는 저는 현아 선배님이에요. 아, 네. 바뀌지 않네요. 네, 꾸준히 네. 뭔가 무대를 잘하시는 분을 보면은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그 컨셉을 소화하시는 게 현아 씨는 항상. 장인이죠. 정말 네. 한 동작 한 동작.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오래됐잖아요. 현아 씨가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하죠. 여기 유나 씨가 있지의 유나 씨가 플로어볼 선수 오. 중학교 때까지 오. 하다가 막내로 들어온 거거든요, 있지에. 근데 제가 승은 씨도 막내인데 그 전에 태권도 하고 그죠? 네. 국가대표까진 아니에요?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 아니 꿈을 꿨었는데 네. 제가 5년 정도 하다가 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막내들의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도 가끔 하고 싶어요. 어때요? 지금 춤추는 게 더 재밌어요? 그때 정말 5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가지고 예.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네. 그때는 그럼 태권도만 그렇게 잘해서 춤 이렇게 잘 추는지 몰랐어요? 자기가? 재능? 그리고 네 저는 그리고 처음부터 춤에 재능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예전에 저의 춤을 영상을 보면은 네. 정말 몸치였고 근데 자신감만 가득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못 추는 상태에서 축제 때 혼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네 그랬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네. 진짜 그 연습해서 그러면 오늘날에 승은이 되었네요. 연습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타고난 춤꾼은 아니었다. 네. 아, 이게 연습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지금이 됐다니까 감동입니다. 너무 지금 춤 잘 추니까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 공개할게요. 이분들이 일어나! 라고 하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원조 걸크러쉬 베이비복스가 추억의 5인조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멈춰서 있기만 할 거야. 겟업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제일 못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송이! 아이고, 송이씨,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아,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일 늦게 일어나요? 네, 제일 늦게 일어나고, 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긴 하는데, 네. 차에 항상 늦게 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일찍, 정말 알람 울리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멤버 누굽니까? 제 생각에 하나, 둘, 둘 셋, 승은! 어허, 어떻게 막내라 그래?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네. 스트레칭하고 있고, 폼롤러하고 네. 있고. 네, 그렇게 다들 몸도 미리 풀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송이 씨 또 일어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몸 푸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리고 언니를 한번 깨워요. 네. 언니 일어나야 돼. 방이 조용해요. 예. 한 번 더 깨워야 합니다. 아~ 네. 그럼 언니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막내가 깨워주는구나. 웨이크업 요정. 네, 그렇군요. 착해요. 웨이크업 요정이네요, 진짜. 네. 아니, 그 건강하면 또 좀 눈이 더 빨리 떠지긴 한데, 이현 씨는 요즘에도 홍삼 계속 챙겨서 먹고 있어요? 네. 저 틈날 때마다. 계속?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한 중간쯤 일어나요? 아니면 못 일어납니까? 어때요? 저는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네. 같은 룸메이트 심영이가 정말 안 일어나려고 해요. 걔는. 네. 네. 아, 심영 씨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못 일어난다고. 맞아요. 요즘에도. 그래서 열심히 잘 챙겨 드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어떤 컨셉이든 뉴이스트화 시키는 그룹이죠. 컨셉 장인 뉴이스트가 최근 5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뉴이스트 I'm in trouble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뉴이스트 민현 씨가 배우 박서준 씨와 닮은 걸로 화제가 되고 난 후에 실제로 또 친분을 갖게 됐대요. 우와. 그래서 여기 송이 씨는 예전에 네. 박지윤 씨 닮은 걸로 많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닮은 꼴이라서 어떤 해프닝 같은 거 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길을 가다가 식당을 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혼자였거든요. 식당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분께서 저한테 너무 반갑게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 박지윤 씨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도 그 정도로 그렇게 실물이 더 닮았나 보다. 그런가 봐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나중에 진짜 박지윤 씨하고도 뭐 콜라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네 박지윤 씨도 곡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겠네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는 딸기 닮아가지고 딸기 예 딸기 닮은 거. 딸기 닮은 걸로. 네. 아니, 본인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네 찹쌀떡하고 예 딸기하고 막 이런 것들 귀엽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가끔 제 목소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목소리 들을 때 네.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조금 더 맑았더라면 좀 더 어울렸을 텐데. 아니 근데 또 왜 무대에서 또 섹시한 눈빛 이런 거 할 때는 지금 목소리가 잘 어울리잖아요. 반전 매력.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딸기 관련된 광고를 하나 하면 참 좋겠는데. 딸기 우유 좋아해요? 좋아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 딸기 우유 좋아하고요. 네, 딸기 초콜릿 좋아하고요. 딸기 좋아하고요. 갑자기 네, 딸기만 먹고 살아왔어요. 좋다, 좋다. 나중에 진짜 광고 같은 거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딸기 우유 같은 거? 찹쌀떡 광고도 좋고요. 그래 그래. 찹쌀떡 광고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니까 우리 네. 막내랑. 딸기 농장에서 딸기 먹으면서 이제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런. 맛있어요. 네. 맛있다고. 예, 우리 이현 씨는 홍삼 광고 어떻게 아직까지 연락 안 왔죠? 네 안타깝게도 좀 더 어필이 부족했나 봐요. 어필 아직. 한번 하세요. 네. 홍삼. 네. 네 연락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레전드를 남긴 1세대 아이돌 H.O.T가 추억의 5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5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경쾌한 레드 컨셉은 물론 고혹적인 벨벳 컨셉마저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룹이죠. 팔색조 매력의 레드벨벳이 최근 5인조 그룹 2위 차지했어요. 사이코 흐르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최근에 조이 씨가 자나깨나를 피처링 그 크러쉬 자나깨나 함께 해가지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세 분도 혹은 이제 밴드 전체가 함께 콜라보 해보고 싶은 곡을 뭐 받고 싶거나 같이 해보고 싶은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 누구 있으면 어필해주세요. 비건님이요. 비건님 뭐 춤도 진짜 잘 추시더라고요. 어필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에요. 메시지 한번 네. 영상 카메라 보시고 메시지 한번 짧게 남겨주세요. 또 이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작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그 프로그램 작업실부터 진짜 잘 보고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좀 랩도 너무 멋있으시고 하시는 그 컨셉도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같이 춤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멋있다 멋있다. 네. 이 메시지가 꼭 전달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렇게 또 꿈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꿈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 6월에 이제 또 아이린 슬기 씨가 레드벨벳 첫 유닛으로 출격을 합니다. 밴디트는 유닛 뭐 무대가 이렇게 나중에 특별하게 만들어진다면 네. 어떻게 구성해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네. 저희 생각해서. 네. 그러면 심영 씨가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우리 승은 씨랑 같이 또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언니는 잠이 많으니까 침대에서 쉬는 걸로. 조금만 쉬고 있어, 언니. 이렇게 세 명이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오늘 마음 잘 맞는 세 분을 모셔가지고,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네. 이 세 명이 하는 걸로 결정할게요. 땅땅땅.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팬송마저도 히트시켜버리는 역대급 국민그룹 G.O.D가 추억의 5인조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더 이상 부럽지 않은 걸 너희가 있는 걸 모두 웃는 얼굴 되는 걸 하나 되어 앞으로 가는 걸 난 데니 말은 되지 하늘색 풍선 흐르고 있습니다. 예, 하늘색 풍선이 그 팬클럽들의 그 풍선 네, 예, 요즘의 응원봉처럼 네. 그 시대 때는 풍선이어서 이 하늘색 풍선이라는 곡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밴디트도 반딧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뭐 응원도 사실 많이
해주고 있고. 네, 맞아요. 직접 이번에 볼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접 눈맞춤 할 수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반딧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네, 일단 송이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딧불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저희도 얼른 응원봉이 나와서 힘차게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리더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요즘 이제 건강을 특히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무대,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옆에 계속 반짝여주세요. 네. 반짝반짝. 우리 막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뭔가 직접 응원 못 해준다고 속상해 해주는 반딧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서 응원하더라도 여기까지 정말 깊숙이 다가오니까요. 속상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줘요. 곧 만나요, 반딧불.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멘트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어떻게 송이라고 아시죠?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알죠? 예, 이거 우리 반딧불이 영상 볼 텐데 제가 여러 영상을 봐도 아직까지 그 영상 오픈된 거 못 봐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송을 좀 세 분이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어떨까? 동시에 진행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스타트를 누가 먼저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 송이 씨가 앞부분 먼저 좀 하실래요? 네. 그러면 네. 나눠서 하는 건가요? 이거 뭐 같이 하셔도 되고 나눠주셔도 되고 이건 뭐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혼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이거 나 혼자 해보겠다. 저희 유닛 오늘 결성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이 네, 콜라보레이션을 그래. 오늘 여러분 최초로 이 세 분의 유닛을 우리가 보게 되는 오토캐송으로 뭐 사실 준비된 건 하나도 없지만 네. 그냥 한번 호흡이 어떤지 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토캐송 인트로 요정부터 하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승은 씨가 엔딩 요정 해주기 좋겠네요. 네. 자, 뭐 그럼 예. 중간 요정하겠습니다. 네, 또 몽환적인 느낌도 잘하니까 네. 귀엽게 살려주세요. 5, 6, 7, and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내가 너무 예뻐 어떡해 들어오세요. 아, 그 들어오는 겁니까? 네네네. 뭐야 나랑 만나볼래 어떡해 어떻게 생각해라고요 이현씨 어떻게 생각해 어떡하죠? 아 진짜 어떡하냐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송이씨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바로 막내가 받아주세요 이번에 네. 5, 6, 7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잘한다 잠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아 저는 만족합니다. 아 정말요? 아, 네. 네. 그럼 됐습니다. 야, 리더가 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어땠나요? 우리 승은 씨 지금 뒷목 잡고 있는데 처음 도전하는 거 치고 네. 좀 찰떡이지 않았나? 찰떡이지 않았나? 네, 이거 처음 했는 거잖아요. 처음하는 네, 거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리더를 네. 두었습니다. 아니 어딜 가도 저희에게 이런 귀여운 애교나 이런 건 많이 안 시키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이미지가 예 네, 시크하니까 보니까 아, 예. 여기 와서 새로운 경험 네. 하고 갑니다. 저는 너무 만족해요. 예, 우리 막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언니들의 표정에서 약간 멘붕이 오면서 우리 막내가 조금 그죠? 약간 힘들었어 마지막에.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죠. 네. 너무 역시. 잘했습니다. 역시 감사드려요. 잘 봤습니다. 잠깐만요. 데뷔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입덕문이 활짝 열린 걸그룹이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AOA가 최근 5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날 보러 와요.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저 보러 언제 오실 거예요? 완전 바로예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죠. 오늘 송이 씨 저하고는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저 진짜 여기 맨날 와도 될까요? 진짜 네. 항상 와주세요. 진짜 오고 싶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저도 재밌었고 오늘 리더 입장에서는 방송 오늘 잘 된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놀란 게 송이가 좀 낯을 가리는 친구거든요, 네. 사실. 네. 근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네. 너무 잘 놀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너무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승은 씨는 예전에 막 개인기도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요즘 혹시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있었어요? 아,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 제가 연습생 때 네. 했던 건데 뭐죠? 네, 뭐요? 그 곡성의 네. 환희 그 역할에 네, 곡성? 네. 나 이거 못 들었는데 이거 못 봤는데 뭐죠? 갑자기?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면 카메라 보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개인기 한번 연습했던 거니까 보여주세요. 그쵸, 네. 약간 눈빛 있다. 저 해도 되죠? 네네네. 네네. 그럼요. 아 눈빛 있어. 멋이 죽었니? 멋이 죽었냐고! 그 이것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 승은이의 눈빛이에요. 눈빛. 네. 네. 아니야 목소리... 살아 있어. 네. 살아 있어. 살아 있나요? 눈빛 살아 있어.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 아, 네. 늘 올 때마다 늘 올 때마다 이렇게 개인기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안무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네, 네. 반딧불이 사랑해요 외치면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아~ 네. 둘 셋 반딧불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